검색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편이고 또 이런 스킨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죠. 그리고 바디로션 같은 경우에는 일리윤, 저희 엄마의 발명품이죠. 큰 거 500ml가 12,000원이고요. 350ml, 이거는 더 싸요. 여기 제품을 많이 사용하죠. 아모레퍼시픽이네요. 이거는 제가 너무 웃겨서 가져와 봤어요. 수가솔. 제가 마루편에서 강원도에 갔을 때 수가 찜질방을 꼭 들러보시라고 했잖아요. 그 사장님이 암에 걸리셨을 때 솔잎의 효능을 굉장히 많이 보셨대요. 그래서 솔잎으로 만든 샴푸하고 린스하고 이 비누인데 또 저희 엄마 발동하셨죠. 저희 엄마가 이걸 벌써 사셨더라고요. 송비라는 솔잎 비누인데요. 뭐 나름 그래도 귀여워요. 이렇게 마스크팩하고 했고요. 이제 파운데이션으로 저는 파운데이션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이거는 진짜 많이 썼어요. 끌레백. 고소영 씨가 그래도 얼굴 광고를 하니까 저는 고소영 씨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양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파운데이션이 얼굴에 착 달라붙었을 때 느낌은 나쁘지 않아요. 슥 촥하닥 하는 느낌으로 얼굴에 발라져서 끌레벨 제품 많이 사용했고요. 이거는 에뛰드. 에뛰드의 더블 래스팅은 일단 향이 좋고요. 가볍게 발라져요. 그리고 되게 차갑고 촉촉해요. 커버력이 좋다고 하는데 커버력은 좋은 것 같아요. 케이스도 예쁜 편이죠? 메이크업 원장님들, 부원장님들,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 에스쁘아죠. 에스쁘아 같은 경우에는 블랙 라인도 다 좋고 디자인이 진짜 훌륭해요. 이거 보면은 진짜 프랑스 제품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가장 비싼 설화수라던가 그런 것과 그 사이에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에스쁘아 같은 경우에는 리퀴드도 좋고 특히 파운데이션 이것도 좋고 컬러도 다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섀도우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저는 에스쁘아 테이핑 커버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저 이거 한번 사봤어요. 궁금해서. 이거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들도 잘 모르는데 저는 댓글 읽는 거 좋아하거든요. 재미있는 댓글, 기발한 댓글들. 이게 인생 득템이라고 하는 그 제품이더라고요. 패키지가 헉슬리처럼 아주 세련된 제 스타일은 아닌데 그냥 이런 것들이 좀 귀여운 날것의 느낌. 여우 화장대예요, 이름이. 어쩜 이렇게 이름도 잘 졌어. 재밌잖아요. 촌스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여우 화장대 스노우 필터 쿠션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인생 득템이라고 하도 말씀하셔서 사봤어요. 이야, 이거는 인생 파데라고 젊은 사람들이 할만하네요. 향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향은 그렇게 좋진 않지만 왜 인생템이라고 말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커버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너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잘 발리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네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재밌어하는 브랜드가 윤이에요. 날스를 카피한 루나를 카피한 제품 같은 그런 패키지인데요. 옛날 비비안 웨스트우드가 그런 말 했어요. 가장 좋은 스승은 카피다라고. 어찌됐건 이 윤이 같은 경우에는 Very Waterly Foundation. Waterly Foundation이 제가 좋은 이유는요. 그냥 앞에 슈퍼 갈 때나 근처 애들 산책시킬 때 얼굴을 그냥 나가는 것보단 얇게 바를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브로우도 윤이 거를 사용하고 이거를 앞쪽을 약간 살려서 하게 되면 눈썹을 살려주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요거는 벨로체인데 저 이거 되게 잘 썼어요. 제가 예전에 우현종 원장님한테 배웠는데요. 눈썹 잘 못 그리겠다 그러면 일단 일자로 계속 그리래요. 그 다음에 꺾어지는 데서 살짝만 내려주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메꿔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같은 그런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같은 것들을 해주셔도 좋고 귀찮거나 어디 앞에 나갈 때 저 워털리 파운데이션이나 비디비치 거 사용하고서는 살짝 이렇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섀도우를 예전에는 겹으로 입체 화장 한창 클럽 다닐 때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내 밑으로 들어올 생각 없냐는 말을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그냥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기본으로 할 수 있는 내추럴한 걸 할 때 저는 베이지 톤이 많이 있는 걸 사용하는데 저 3C 사봤어요. 3C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도 예뻐서 이거를 카피하는 대기업들도 많았어요. 그 스타일란다에서 만들어진 브랜드고요. 이걸 로레알인가 에스티로다에서 사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도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 오실 때 3C, 클리오 이런 것들은 계속 구매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3C 같은 경우에 예쁘긴 한데 너무 많이 날려요. 정말 가루가 먼지가 돼요 모두 뭐니? 정말 너무너무 많이 날리는데 그래도 뭐 잘 쓴 편이에요. 그리고 비디비치 추천해요. 이건 톡식이라는 제품인데 이거는 맨 처음에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경민 원장님께서 출시했다가 지금은 신세계로 넘어갔어요. 처음에 비디비치 개발할 때 옆에서 있었거든요. 향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피눈물이 나는 많은 과정들을 옆에서 보면서 또 신세계에 매각이 되고 신세계에서 지금 잘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저도 좋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머리 색깔이 밝아지면서 눈썹을 이런 색깔로 잘 하는 편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다가 그냥 발라줘요. 그래야지 아이라인을 그렸을 때도 잘안 지워지고 누군가 만날 때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편이죠. 이거는 하도 귀여워서 샀어요. 에뛰드 하우스에서 판매하는 건데요. 허쉬 제가 좋아하거든요. 요즘에 다이어트 하느냐고 초콜릿도 안 먹고 하는데 오늘 촬영하느냐고 뜯지도 않았어요. 이거 아, 야, 이거 나는 진짜 오늘 좀 가다가 허쉬를 사 먹어야겠다. 이건 화이트 초코인데 브라운 초콜릿 색도 있어요. 어쩜 이게 패키지도 예쁘고 색도 정말 예뻐서 구매했고 또 에뛰드는 제품력도 있기도 해서 구매를 했는데 요즘에 이니스프리에서 이달의 사자라는 게 있어요. 매달 제품을 개발하는 거예요. 정말 신박하고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제품이 매달 나오는데 매달 구매를 할 수가 없대요. 다 솔드아웃.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니스프리 많이 사용하는 편이죠. 그리고 마스카라는 로레알을 능가할 제품이 없다 생각했는데 요즘에 클리오 마스카라 추천할 만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라인을 요즘에 눈이 나이가 들어서 처지기 때문에 옛날에는 아이라인 진짜 잘했거든요. 그럼 저는 평생 바비 브라운만 썼어요. 그런데 워터프루프 패션 캐시라는 제품이에요. 이거 하도 댓글들이 좋아서 구매했는데 정말 지워지지도 않고 잘 그려져요. 제가 피부가 가장 좋아 보이고 싶을 때에는 미용실을 가는데 그 이유는 이 피부톤을 가장 꼼꼼하게 브러쉬로 하셨다가 솜으로 하셨다가 집에서 하면은 잘안 되더라고요. 추어탕이라던가 곰국 같은 거 집에서 아무리 맛있게 끓여도 화력이 다르기 때문에 음식점하고 다르거든요. 이거 보세요. 저 이거 너무 좋아요. 하도 귀여워서 샀어요. 이게 너무 귀엽잖아요. 아, 나 이거 먹고 싶다.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이러니? 어쩜 이렇게 잘 만들어요? 이거는 넓은데, 이거는 이렇게 작은데. 색깔도 너무 예쁘고, 모양도 너무 예쁘지 않니?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귀엽지?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거 환장하면서 막 사는 거야. 금액도 얼마 안 해요. 이런 게 약간의 기쁨? 그리고 제가 이제 나이 들고 고집스러워 보이지 않으려고 밝은 색으로 염색을 하는데, 순수, 이순철 원장님이시래요. 저같이 똥손인데, 그냥 이거 넣고, 이거 넣고, 이걸 이렇게 넣고 이걸 이렇게 흔들어서 슥슥슥슥슥슥 발라주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슥슥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30분 정도 있으면 바로 염색되고 색깔도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샴푸. 저는 언제나 아베다를 썼어요. 통도 좋고 향도 좋고 그래서 아베다를 사용하는데 저이 제품 추천하고 싶어요. 히말라야 허브라는 건데 이거는 머릿결 테라피에 좋다고 하는데 히말라야 허브로 만들어진 너드 리페어 샴푸라고 해요. 제품 패키지도 되게 예뻐요. 이거는 핸드워시야. 핸드워시, 바디워시. 논픽션 제품이에요. 이게 요즘에 장안의 화제래요. 향도 좋고 향초도 있고. 근데 패키지가 하도 예뻐서 제가 가져왔어요. 이제는 우리나라의 기술력도 좋아졌지만 패키지 디자인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응원하고 싶고 우리나라 제품 많이 사용하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도 추천하고 싶고요.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한테 공 드리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이가 든다고 혹은 내가 젊다고 얼굴 놔두지 마시고요. 한번 예쁘게 꾸며보세요. 한번 사용해보세요. 아름다워지세요. 안녕.